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끝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평 이후 바로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퀘스트 속에서 오르세 게임이라는 그 퀘스트의 댓글에 오르세 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게 뭐지? 그래서 검색까지 해봤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 얘기가 왜 있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단어 중에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검색을 해보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지? 너무 혼자 웃겨서. 혹시 여러분들만 소통하는 어떤 뜻이 있나 해서 검색을 했더니, 그 사전적 의미로 게이라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 어디서 나왔나 하고 퀘스트 제목을 잘 보니까, 오르세 게임이더라고요, 그게. 응? 오르세 게임 예? 이렇게 돼 있었나? 뭐 해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아, 요거 세, 요 동그라미와 세모는 오르세 안에 넣어서 읽어주면서 사악하게 여기만 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전 퀘스트, 어쨌든 오르세 게임이라는 퀘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9평에서 수능까지 출발하기 위한 시작점에 있는 9평 2 수능이라는 강의를 여러분들께 바로 다음 주 완강으로 해주겠다라고 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끝맺음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조금 하고, 그리고 9평 2 수능이라는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끝맺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진짜 시작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끝맺음이에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거야. 시즌 1 시작할 때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를 끝을 내라,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개념 강의의 끝을 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특히 선택 과목, 특히 내용이 많은 미적분 같은 경우 시즌 1 겨울방학에서 3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적분이 나중에 출제될지라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적분은 9평부터 출제된다 할지라도 미적분을 끝까지 한번 봐라. 그래야 기출분석, 엔제풀이 그 시작이 있을 수 있다. 끝을 내지 않은 시작은 사실은 도피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 걸 시즌 1부터 강조를 했었고, 여기서 개념 강의의 끝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선택 과목의 뒷부분을 3월 합평 지나서 해야지. 6평 보기 전엔 끝내야지. 근데 6평은 뒷부분이 안 들어가. 그래서 6평과 9평 사이에 해야지. 근데 지금 하려고 보면 6평과 9평 사이에는 다들 엔제를 풀고 실무를 하는 시기라 개념 뒷부분이 차분히 내 것으로 되기에는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벌써 이 시점에 수능을 앞두고, 아, 나는 미적에 적분 쪽이 약해, 확률과 통계 쪽이 약해 라고 말을 하는 것들, 또는 수투의 적분 쪽 끝에, 적분의 정적분의 활용, 수원의 마지막 수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명확한 끝맺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약한 고리로 만들어지고, 결국 쇠사슬의 강도는 약한 고리가 결정한다고, 이 고리들이 있을 때이 쇠사슬을 양쪽에서 확 잡아당겼을 때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 그 쇠사슬의 강도가 된다는데, 그 강도를 결정하는 건 강한 고리가 아니라 약한 고리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할때늘 어떤 시즌의 끝에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끝맺음을, 하루하루라도 한 문제 한 문제라도 끝맺음을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께 하고 싶고, 요걸 실천해야 돼. 그래야 그 끝을 제대로 맺는 게곧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 끝이 시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끝이 없이 흐지부지 하면서 시작이 돼버려. 왜냐하면 이 끝을 내기가 너무 힘들거든. 마지막 몇한 단원까지, 마지막 초고난도 문항까지, 마지막 고몇 페이지까지 다 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끝맺음이 없이 시작으로 넘어가서 열린 결말처럼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명확한 끝을 내고, 그 명확한 끝이
제대로 된 시작을 새로 할 필요가 없어. 명확한 끝이 곧 시작이 될 거야. 그걸 느낄 거야. 그래서 끝맺음을 정확히 하기를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시즌 1의 개념을 보다가 끝맺지 않은 게 있다면 다시 체크해보고, 기출 분석하다가 끝맺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것부터 채우고, 앞이 계속했던 거 돌려서 그 시작만 하지 마시고 끝을 맺어주는 것. 그 마무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강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지는 마지막 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맺음 중요하다. 그 끝맺음이 이 구평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구평이 너무 쉬워서 배울 게 없어. 또는 구평이 쉬운 시험에서마저도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어. 기타 등등. 구평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바닥까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내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려서 시작을 하게 하는 그 시험이 바로 구평이거든. 수능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게 구평이야. 근데 그 구평을 너무 쉬워서 배울 게 없어 라고 치부한다거나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할 것도 없어. 왜? 왜 분석할 게 없어? 너무 많거든요. 분석할 거 없어. 또는 구평은 쉬웠으니까 여기서 잘 봤든 못 봤든 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치부한다거나 대부분의 어떤 것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부분의 것들은 구평을 피하는 거야. 또는 겸손하지 못한 걸수 있어. 오만이 될수 있어. 왜냐면 이 구평을 분석해 보면 선생님이 전문학을 분석하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에서도 얘기했지만 알맹이 하나가 있고 그걸 유평에서 매우 어렵게 출제를 해봤어. 그랬더니 수험생들이 너무 못 풀어. 오답률이 너무 높아져. 그리고 이 구평에는 새로운 수험생들이 유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해야지만 평균과 극상위, 최상위, 이 각각의 밴드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잘 분류하는 그런 적절한 시험이 나올 거냐. 평균도 괜찮고. 각 밴드의 학생들을 분류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 거냐?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번엔 모집단 자체가 특이성을 가지고 있잖아. 너무 많은 N수생들이 유입이 됐고. 그래서 6평을 어렵게 내봤는데 여기에서 1컷이 낮고 예상치 못한 문항들의 오답률이 너무 높고. 그래서 동일한 알맹이를 가지고 포장지를 싹 바꿔서 9평을 매우 쉽게 출제해 본 거죠. 난이도에 대한 테스팅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 그럼 이 6평과 9평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수능이 나온다 했을 때 6평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암과 동시에 이 문제 하나하나가 모두 그 알맹이를 타고 포장지가 강해졌을 때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묻고자 했던 그 끝이 뭔지 반드시 배워야 돼. 반드시 분석해야 돼. 나는 9평 잘 봤으니까 거의 쉽게 풀렸어. 이 안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 그 누가 만든 문제보다 평가원이 수능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준30문항이야. 감히 겉보기 난이도로. 이게 수능 미리 보기야? 여기서 배울 게 있어? 여기서 분석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하나, 선생님이 이 분석을 현장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수요일 9평이었잖아. 금, 토, 이틀 동안 선생님이 9평 전 오징어 게임이란 캐스트, 전 캐스트. 제목이 뭐였던 건가? 그 전전 캐스트예요. 그 지난주에 캐스트가 3개가 올라갔는데, 그때 9평 후, 9평 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떠들었던 그걸 편집해서 올려드린 그 캐스트. 안에서 도입부에 구평 당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엇을 할 건지를, 현장에서 뭘할 건지를 막 떠들었을 거야. 그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캐스트 촬영하는 시간이 일요일이거든요. 그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했어. 오늘 우리는 9평이 끝난 거야. 지금 온라인 수강생들이 그럼 우리는 저거 어떻게 들어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9평을 어떻게 끝맺음 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거니까 잘 듣고 이걸 해라 라고. 선생님 하도 지금 요 사이에 거의 잠을 못 자고 밤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문항을 만들고 변형하고 현장 강의를 꽉 채워서 쭉 4시간, 5시간씩 막 강의를 한 타임에,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 10시간 넘게씩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잘안 붙고 이럴 수 있을 거야. 근데 잘 들어야 돼.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지금 이 9평의 분석을 금요일도 했고, 토요일도 했고, 미적 정규반에도 했고, 미적 최상위 반에서도 했고, 확통 정규반에서도 했어요. 근데 미적 최상위 반이면 전체 반이 거의 1등급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미적 정규반 같은 경우 금요일 반에 미적 정규반의 그 변화를 살짝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아직 수능 전이라 9평의 결과라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미적 정규반은 시작할 때 평균 등급이, 뭐 시간이 안 돼서 미적 최상위로 듣지 않고 미적 정규반에 듣는 친구들이 있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등급이 3 정도였어. 미적 정규는. 미적 최상위는 시작할 때 거의 1이었고. 근데 미적 정규의 평균 등급이 3이니까 2도 있고 1도 있고 4도 있고 간혹 5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미적 정규반 친구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87명 정도 돼. 미적 정규가 미적 최상위보다 수가 좀 적은데. 근데 그 미적 정규반의 10% 정도가 100점을 받았어. 9평을. 미적 정규의 10% 정도.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번에 너무 놀란 게 100점. 아니, 그러니까 이랬을 때 9평이 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시험이라고 해서 모든 수험생이 1등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 반드시 상대적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아무리 쉬워서도 100점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10%가 100점 정도를 받았고, 50% 정도가 1등급이에요. 비약적인 상승을 했어. 비약적 상승을. 근데 이 친구들이 비약적 상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할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걸다한 거죠. 매일매일 매주매주 해야 하는 걸다한 거야. 근데 올해는 선생님이 현장의 컨택트, 현장의 스팟,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를 잘 정제해서 온라인에서 들었을 때 이질감이 없을 정도의 컨텐츠로 잘 포장을 해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시즌별로 하자는 대로 약속한 대로 따라왔으면 몇 등급에서 시작했던 9평에서 최소한 1은 받았을 거야. 정규반마저 요렇게 성적에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뭘 대단히 더 많이 해서? 라기보다는 여기 오면 문 닫힌 채로 선생님이 하는 모든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끌고 가면 끌려와야 되고, 인강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강의 듣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편일 거예요. 선생님 강의에 대한 수강할 때 집중도가 높을 거야. 꽤. 현장도 굉장히 높아요. 거의 여기 앉은 꽉차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몇 시간을 강의하든, 쉬는 시간이 있든 없든, 어떨 땐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반 강의할 때도 있어요. 2시간 반. 선생님이 어느 날 2시간 반 이상 강의해서 오늘은 서울의 봄을 이겼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랜 시간 강의를 해도 끝까지 쳐다보고 듣고 반쯤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다음날 확인하고 시작하고 끝을 맺고 그 사이사이 하루하루 내가 하기로 했던 것을 해내고, 그런 친구들 대부분 1등급이 됐어. 그래서 되게 행복해해. 물론 9평과 수능 성적은 달라. 지금 폭죽을 터뜨리는 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모든 성적을 잘본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딱 시작하면서 그랬어. 이거 절대 자만하지 마라. 위험하다. 극대극소, 극대극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커리어 하이로 수능으로 가려면, 작년에 9평에서 이렇게 성적을 끌어올린 정규반 친구들이 수능에서 100분위 98, 99, 100 받았을 때그 사이에 9평에서 수능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하고 선생님이 막 오히려 긴장도를 높여서 강의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수요일에서 금, 토, 일까지 무엇을 했냐면,
이 금토에는 구평 분석 강의를 했어. 구평 투 수능이라는 30문항 분석 강의를 했어요. 정규 반에서도 최상위 반에서도. 근데 이게 토요일 밤에 최상위 반에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한 4시간 했거든요. 4시간 동안 쭉 진행을 했어. 근데 4시간 동안 1번부터 30번까지 1번마저도 그 밑에 출제 의도를 적고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출제될 수 있는지 몇 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14번 설명하면서 지수함수 고유성을 이용해서 xn에 대한 일반항을 어떻게 바로 끌어낼 수 있는지 이 문제가 킬로로 가면 어떻게 될수 있는지 한 문제 한 문제를 해설하는데 4시간 정도 해설했거든요. 근데 그 4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그 최상위 친구들도 100점, 96점, 93점, 92점 수두룩한 그 최상위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듣고 나가면서 너무 충격이라 그랬어. 이 문항에서 이렇게 배울 게 있었고, 이런 빅킬러 문제지만 이런 방향으로 풀수 있었고, 그게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시간차를 별로 안 내지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나한테 주어진 이 100점이 사실상 100점이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간다라는 친구들. 이 현장 친구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강의를 줄 거야. 구평 투 수능이라는 분석 강의를 줄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구평 쉬운데 구평에서 뭘 특별히 배워? 구평 분석할 거리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안 들을까 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돼. 선생님 수강평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선생님 저 100점 받았어요. 뭐 인생 처음으로 뭐 96점을 받아봤어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올라오는 수강평에 올라오는 글들보다 QA로 올라오는 글들이 훨씬 많고 비약적 상승을 한 우리 수강생들이 정말 많아. 근데 그런 친구들처럼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사실은 그렇게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서 100점을 받고 96점을 받고 인생 첫 커리어 하이를 행복하게 찍어본 친구들은 분명히 잔소리를 안 해도 이 강의를 들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해야 돼. 끝을 맺어야 돼. 자꾸 도망가듯이 새로운 걸 하지 마. 끝맺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잔소리들. 그걸 듣고, 이 강의를 반드시 듣고, 여기서 출발했으면 좋겠어. 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은 성장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진실이야. 6평 끝나고 6평을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분석했는데,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개강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의 어떤 커리큘럼 안에 이걸 넣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9평에서 수능까지는 선생님이 넣고 싶은 걸 지금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9평 투 수능이라는 이 분석 강의를 통해서 9평의 끝맺음을 하고 이 분석 강의를 금토에 끝나고 일요일 날그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수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 일요일 아침 모의고사가 1시 반 시행인데 아침 9시까지 이 모의고사를 만들고 검수해서 9평을 각인시키는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어. 그래서 지금 막 모든 반이 실무까지 끝났어. 오늘 끝내면서 선생님이 이제 쉬어라. 이제 여러분들은 9평 끝났다. 오늘 집에 가서 실수로 오늘 집에 가서 치맥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치킨 먹고 쉬어도 돼. 내일 쉬어도 돼. 그리고 리프레시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 끝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도 꼭 그걸 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9평을 끝내고 그 안에서 뭔가를 다시 찾아야지. 그래서 굳이 굳이 지금 이 현장 친구들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수능 100점 되게 쉬운데, 이런 마인드 내려놓고요. 한번 해보자고. 몇 등급이어도 상관없어. 6평에 4등급, 5등급이 이번에 96점, 100점 받아온 친구도 있다니까. 본인도 놀래. 근데 선생님이 시험지 상담하면서 그랬거든. 괜찮아. 이건 요렇게 교정하면 돼. 이건 요렇게 교정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한명한명 시험지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 9평 끝에는 우리 시험지 상담 자체가 없어. 올해는 못해. 그 모든 에너지를 9평 유사 문항 제작, 분석, 유커리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9평 투 수능이라는 9평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끝맺음, 그 방점을 찍는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맞췄어도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강의가 돼줄 텐데, 9평투 수능을 원데이 특강으로 현장에서 진행한 그 강의를 적절히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 9월 9일 월요일,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월요일 개강해서 수요일 완강인데, 공통 미적은 바로 완강. 오늘 완강. 그래서 풀어봤잖아요, 9평을. 풀어봤으니까 다시 풀 필요도 없어. 바로 강의를 들으세요. 바로 강의부터 들어. 그리고 확통 선택 과목은 9월 11일 수요일 완강 할 거야. 강의를 듣고 나면 그 강의에 옆에 레퍼런스 파일이 붙어 있을 거야. 그게 화요일 날 업로드 될 거야. 그 레퍼런스 파일에는 1번부터 어떤 개념으로 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 보충해야 되는지, 14번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보충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주면 레퍼런스가 전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이 돼요. 해설이 있어. 각 문항에 대한 손해설이. 14번은 이렇게 풀었어야 돼.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14번 예를 들면 지수함수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이 선분의 기울기가 3이래.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1대 3이라는 거야. 그런데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n이래. 그러면 얘가 n이고 3n이란 뜻이야. 그런데 이두 점은 2의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의미하는 점, 문제가 제공한 xn이라는 값은 bn의 대응점의 x 좌표니까 다시 지수함수 위로 갖다 놓으면 bn의 y 좌표가 xn이라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이게 지금 한 1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요렇게 풀수 있어야 돼, 실전에서. 이게 xn이고, 그리고 이 값이 그럼 뭘 거냐라고 했을 때, 2의 x제곱 함수는 지수함수의 고유성, essence에서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했던 정의역이 플러스 n 증가하면 y 값은 2의 n제곱 배 증가해. 그런데 내려오는 거잖아. 두 점에서 정의역이 n만큼 작아지면 치역은 2의 n제곱을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2의 n제곱분의 xn이야. 그래서 2를 빼면 xn을 묶어내면 2의 여기 위에 있는 1에서 2의 n제곱분의 1. 요게 몇 n이다? 3n이다. 여기서 xn에 대한 일반항이 결정된다고. 이 지수함수의 고유성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 왜냐면 문제의 조건이 일반항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 기울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축차대입법처럼 n에 1, 2, 3, 4 일단 넣어서 계산이 아니라 그대로 조건을 순서대로 받아서 풀으라고 했잖아요. 일반항으로 그대로 풀어서 1, 2, 3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1은 이 값, x2, x3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풀이 들로 가능했는지, 지금 이 문제는 쉬우니까 이렇게 하든 다르게 하든 시간차가 얼마 안 나. 지금도 좀 나지만 난이도가 달라지면 시간차가 점점 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점수가 사실은 허상이 될 수도 있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점수에서 더 끌어올리려면 분석해야 된다. 이런 알맹이들을 모두 갖고 난이도를 다운시킨 거라 이걸 다시 세게 바꿨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알맹이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했으면 그 방법으로 푸는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한 문제 한 문제에서 확인을 하시고 레퍼런스를 보면 풀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을 거야.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14번의 레퍼런스 개념. 자, 이 14번의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그 풀이에 관련된 개념을 보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즉2025 개념 에센스 수원 7강 44분부터 1시간까지를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 놓은 거야. 또는 좀더 빠르게 세컨 찬스, 10데이즈 개념 완성 강의에서 참고하고 싶으면 수원 3강 1시간 50분부터 1분 50초부터 16분 16초까지를 보면 된다. 기출 백선의 모든 단원 시작에 냠냠 개념 한 판으로 개념을 압축 정리해줬어. 개념 압축 정리한 그 안에서 진짜 빠르게 한번 스치듯이 보고 싶다. 그러면 기출 백선 안에 16분 56초에서 21분 40초, 한 5분으로 줄죠. 여기라도 봐라. 이 14분을 이렇게 풀어내기 위한 개념의 좌표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개념을 보완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찍고, 선생님 이 문제 맞췄는데, 맞추고 틀리고는, 마치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거야. 이런 영화 대사처럼, 맞출 수 있게 해줘서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고유성, 평균 변화, 뭐 기타 등 이렇게 잡혀 있고 이거와 관련된 기출을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레퍼런스 개념과 레퍼런스 문항까지 개념 에센스 수토 5단원의 SQ 8번 기출 백선의 62, 67, 82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의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놨거든. 같은 일관된 논리를 개념적 그 논리를 품고 있는 문제인데 포장지가 계속 바뀔 뿐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체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만나는 더 화려해진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그 안에 이 일관된 개념과 접근을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꼭 정말 정말 겸손하게 나는 이거 뭔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요. 2배속으로 한번 돌려놔 보세요. 그러면 다시 1.2나 1.3으로 낮추고 필기하게 될 거예요. 2배속으로라도 봤으면 좋겠어. 경험했으면 좋겠어. 지금 특히 이 캐스트를 쭉 보고 있는 선생님 수강생들 너무 멀리 있잖아, 우리가. 근데 멀리 있지만 마음이 되게 가까운 느낌이 올해는 유독 심하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도 그래요. 매일 기도하는 것 속에 온라인으로 내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따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한 문장을 살짝만 보여주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라는 문장을 항상 읽어.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하는 하루의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가 세 문장 정도 들어있어. 그 중에 한 문장이 오늘 하루 행복하게 공부한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공부한다. 그리고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더이 강력한 캐스트를 찍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본 여러분들은 분명 저 강의를 듣게 될 거고, 저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구평의 끝,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제대로 된이 끝에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자만도 절망도 하지 말고 다시 시작. 현장에 있는 이 현장 친구들의 분위기처럼 매일 앉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엄청난 집중력으로 꼼짝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선생님의 그 쉽든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 모든 걸다 참아내. 끝끝내 끝까지 참아내고 가거든요. 가기 전에 늘 박수를 쳐. 스스로에게 주는 박수야. 여러분들도 해야 하는 걸 끝내고 끝맺음하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하루를 끝내고 그 다음날을 또 시작하고 그렇게 끝내면 자연스럽게 매우 기쁘게 그 다음 하루가 시작돼. 근데 자꾸 구평, 그래,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될 거야. 그래,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될 거야. 그게 시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네, 끝을 내고 가자.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자, 이 강의가 나갈 거야.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계속 잔소리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이것부터 해. 오늘 내일은 이것부터 하세요. 선생님 수강생 모든 것 올스톱하고 뭘 하고 있었든 에센스를 기출 백선 뭐라고 컨택트 스팟 다 올스톱. 오늘 이것부터. 알겠죠? 오늘 이거 하고 수강평에다가 또는 이 밑에 댓글에다가 선생님 이거 들었습니다. 얘기해주면 선생님이랑 소통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수능까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미련 남기지 않기 위해 선생님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함께 한 팀으로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